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입니다. 오늘은 유튜브에서 한 분이 또 질문을 주셨어요. 보안관제 쪽하고 이제 침해사고 분석 쪽하고 이렇게 진로를 선택을 하고 싶은데 또 기존에 있던 악성 코드나 이제 포렌식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거하고 또 차이점이 뭐냐 아니면 또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 좋으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제 유튜브를 다 보셨다면은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쪼개서 여러분들이 지겨울까봐 뭐한 10분에서 15분 정도로 나눠가지고 좀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다 합하면은 그 답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 질문에 따라서 좀 길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 강의 같은 경우에는 내일 또 오늘 영상 기준으로 내일 정도에 또 다른 기관에서 또 똑같이 거의 강의를 할 예정이에요. 최근에 이제 SK 실더스 쪽에서 제가 좀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SK 실더스로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그 학생들이죠. 거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웹패킹 쪽, 그 다음에 이제 보안관제 쪽, 침해사고 분석 쪽, 예, 이쪽으로 중심으로 제가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쪽으로 최근에 이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어가지고 이쪽으로도 이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컨텐츠도 많이 만들어내고 또 학생들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거, 실무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오늘 그한 내용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흐름도 같은 경우에는 제 유튜브에서도 많이 공개를 했죠. 요거는 이제 예전에 K-SHIELD 쪽에서도 제가 썼던 장표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계속 강의를 할 때도 쓰는 장표입니다. 요 장표를 보여주는 의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할 영역들을 잘 표현을 했다라고 저는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바로 이제 온프레미스 환경, 이게 직접 전산 장비를 가지고 전산실에서 이제 하나씩 장비를 연결을 해서 이제 인프라를 이제 구성하는 그런 구성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실무에서는 당연히 이거보다 훨씬 더 크죠. 요거는 하나의 이제 샘플이라고 보시면 되겠지만은 영역들은 분명히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안에 쪽에 정보 시스템 구성은 예, 망분리까지 되어 있다. 그리고 망분리에 관련된 연계되어 있는 다양한 솔루션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제 유튜브 댓글에서도 이 많은 것들을 공부해야 하냐. 그리고 이제 요 많은 것들을 공부하는데 굳이 내가 보안관제 쪽으로 가야냐. 뭐 이렇게 좀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이에요. 사실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하고 좀 다른 것이, 이게 제가 느끼는 예전하고 다른 것들이 뭐냐면은 분명히 한 10년 전, 예, 10년 전에도 VMware라고 하는 가상 환경에서 많은 교육들을 시켰긴 시켰어요. VMware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VMware 환경 안에다가 이렇게 소프트웨어 되어 있는 방화벽 같은 거, IDS 이런 것도 다 구축을 할수 있었어요. 그렇게 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죠. 아니면은 실제 이제 실무에서 실제 장비를 우리는 다뤄야 한다. 그래서 이제 장비 업체의 그런 서포트를 받아가지고 이런 스위치나 방화벽 같은 경우를 교육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각각의 이제 그 강사분들이 어떻게 교육을 하냐에 따라서 컨텐츠는 좀 달라지고 또 그것을 배웠던 학생들마다 또 실무에서 또 어떻게 적용을 하냐, 그것도 이제 많이 다를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 시대보다, 그 10년 전 제가 얘기했던 그 시대보다 더 많은 이제, 이슈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한 거죠. IT 쪽에서는요. 뭐, 클라우드 서비스도 더욱더 이제 보안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들이고, 사용자들이 서비스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다양한 서비스들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굉장히 많이 다양하고요. 그러면 이제 보안은 거기에 따라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훨씬 더 빨라졌어요. 정말로 저는 정신없이 진짜 빨라진 것 같아요. 저도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메타버스라고 하는 용어들도 생기고 있고, 요즘은 이제 또 블록체인 이후에, 블록체인 뭐웹 3.0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근데 그거를 지금 현재 비즈니스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빠르죠. 그래서 사실 제가 소개하고 있는 이 온프레미스 인프라 환경들도 실무하고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을 정도로 아주 빨라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공부를 그만큼 이제 따라가야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지금 만약 취업을 준비했다면은 제가 했다면은 저도 사실 제가 보완을 했을까? 이렇게 어려운 영역들을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하는 것인데 정말 할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좀 안쓰러워요. 사실 취업준비생들 이렇게 공부를 제가 하면서도 강사하면서도 안쓰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도 최대한 이렇게 따라가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은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공부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웹서버를 하나 이렇게 구성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파이썬을 이용해서 뭐 디장고 같은 거나 그런 것을 이용해서 웹서버도 이제 구성도 한번 해보고 아니면 플라스크 환경으로 한번 구성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앞쪽에 이제 학원 커리큘럼 같은 거 안에 이제 프로그램 언어 같은 거 많이 가르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뭐 파이썬으로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도 한번 만들어보고 다 만들어봅니다. 근데 거의 강의를 들은 학생들을 이렇게 한번 좀 보면은 한쪽의 영역에서만 이제 공부를 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가상환경 쪽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서버 하나만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뭔가 굉장히 많이 이제 실무하고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한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실무는 굉장히 더 복잡하다. 그리고 이제 보안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의 영역에서만 이해를 하면은 안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해커 입장에서 당연히 이제 공격자 입장에서는 딱 바라봤을 때는 이 영역만 이제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는 영역인데 처음에는 사실 이제 우리가 해킹을 하고 난 뒤에 이 내부적으로 침투 가능성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 하는 것들이 하나의 이제 보안이라고 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되게 좁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계점이 만약 보이실 겁니다. 근데 그 한계점은 어느 때 이제 보이냐면은 모이해킹이라고 하는 것들 업무를 할 때는 어플리케이션 단위나 그런 쪽에 많이 신경을 쓰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올라오는 그 어플리케이션 단위인데 사실 보안 담당자나 보안 관제 쪽으로 가시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를 이해를 하시다 보니까 그때 많이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또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죠. 많은 영역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취업준비생들한테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인프라를 먼저 좀 이해를 하시고 난 뒤에 그 위에다가 좀 올리면서 공부를 하시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씩 올리시라고. 물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 성능이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뭐 서버, 지원되는 서버, 아니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요금의 한계점들이 분명히 있긴 있겠지만은 사실 거기에 환경들이 맞춰졌다면은 교육기관에서 맞춰지고 있다면은 최대한 여러분들이 구성할 수 있는 환경들을 구축을 하고 난 뒤에 여기에서 어떤 패킷들이 흐름들이 되는가, 흐름들을 할수 있는가, 패킷 흐름, 예, 패킷들이 이렇게 나가고 통신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내가 공격자 입장, 보안자 입장에서 이제 바라봤을 때 어떤 이슈들이 나타날 수 있을지, 보안적 이슈들이 있을지, 그것들을 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강의를 하죠. 예,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모이해킹 컨설팅을 했을 때는 바로 이쪽 부분만 많이 바라봤죠. 네, 이쪽 부분만 많이 바라봤는데 나중에 보안 담당자 하다 보니까 모든 영역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서 처음부터 그렇게 공부를 좀 하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취업을 할때그 직업의 군에 따라서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 제가 이제 많이 강조하고 있는, 제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이해킹 업무인 것이죠. 그래서 모이해킹 업무 같은 경우에는 금방 이야기했듯이 이 외부에서 침투를 했을 때 여기가 이제 첫 번째 타겟이 되겠죠. 첫 번째 타겟입니다. 그리고 이첫 번째 타겟을 어떻게 이제 공격을 할 것이냐라는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셔야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이 이제 웹 해킹이나 아니면 이제 모바일 해킹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 타겟들이 이제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일 서버 같은 경우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쪽을 통해서 나중에 공격해서 시스템 하나씩 뚫는 게 아니고 메일 서버는 바로 이 일반 업무 부서 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일반 부서 업무하고 제일 접점이 되는 부분, 외부하고 접점이 되는 부분들은 사실 메일 서버 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악성 코드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공격자들이 많이 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성 서버를 통해가지고 내부에 침투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공격자는 악성 서버의 진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이죠. 돈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악성 서버 같은 경우는 랜섬웨어인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모트로 우리가 SSR는 RAT라고 하는 이러한 공격 도구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모이해킹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모이해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뭐 웹해킹이나 이제 모바일 해킹뿐만 아니고 전체 이 인프라에서 부분에서 내가 시나리오를 구성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은 이렇게 모이해킹 업무를 하다 보면은 기회가 이게 생겨요. 하나씩 하나씩 이제 좀 그 기회라고 하는 것들은 좀 새로운 프로젝트, 뭔가 기존에 했던 그런 프로젝트성이 아니고 웹해킹이나 모바일뿐만 아니고 내가 악성 코드 메일이라고 하는 것들 메일 훈련도 한번 참여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무선 AP라고 하는 것들도 한번 참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내부망에 있는 뭐 IoT 장비, 근데 IoT 장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외부망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 라인이 또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OT망이라고 스카다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 같은 경우도 분명히 외부망하고 연결되어 있는 접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프라를 이해를 하시면은 이제 시나리오가 풍부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 대상으로 내부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시나리오 모이킹에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길 겁니다. 많이 참여해 보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책을 통해 가지고 시나리오를 구성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지금은 뭐 이렇게 실무적인 장비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그런 환경들을 예, 구성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책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현재 인프라 구성하는 것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전에 한번 책 소개를 하면서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인프라 보안이라고만 검색하셔도 요 책이 있어요. 요 책이 있습니다. 이전에 한번 제가 추천으로 드렸죠. 이 책에서 나오는 구성도가 바로 요런 구성도예요. 제가 요 책을 많이 참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최근 이슈들을 좀 집어넣었죠. 뭐 ELK 같은 거나 뭐 스플렁크나 이런 통합 로고들을 여기다가 좀 같이 이제 좀 집어넣은 것이고요. 그래서 요 책 같은 경우가 제가 추천을 하는데 이미 2018년도에 나왔습니다. 그게 물론 4년 전에 나왔던 책입니다. 그러면 4년 전에 이 책을 가지고 공부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이미 구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공부를 이미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부를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같이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은 책으로 이미 나와 있다라고 하는 기술들, 그 책이라는 것이 엄청난 최신 기술들이 사실 아니에요. 제가 강조하자면 책을, 저도 책을 쓰지만은 책으로 이미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흘러간 기술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이 좀 더 정착되어 있는, 정착되고 있는 그 시기에 그 책들이 갑자기 붐처럼 이렇게 나와요. 뭐 파이썬이 뭐 요즘에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파이썬 데이터 분석, 파이썬 머신러닝, 파이썬 AI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이유가 이제 그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책들이 나오는 것이죠. 독자 입장에서는 이미 외국 문서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외국에서 나온 책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한국어로 나온 책들이 나오는 시점들을 가지고 보통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전부터 공부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앞서가는 것이고요. 앞서가는 거고, 그런데 이제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책을 추천해 줄 수밖에 없고요. 한국에서 나온 책들을 많이 추천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셔야 하는 것이죠. AWS 보안과 관련된 부분들도 이미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정말 많이 나와 있죠. 특히 에이콘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에서 나온 책들을 계속적으로 번역을 하는 그런 출판사로 대표적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나오는 거죠. 저도 이런 책들 지금 현재 다 구입을 해가지고 좀 보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보고 있고 참고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다 좋습니다. 예, 이미 AWS 보안 관련된 페네스테이션, 이게 펜테스트죠. 침투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2년 전에 벌써 나왔고요. 외국 문서 같은 경우에는 이미 3년 전에 나왔던 책이죠. 3년 전에 나왔던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예, 책으로 벌써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AWS와 관련된 인프라를 먼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AWS 보안과 관련된 부분들, AWS 해킹과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부를 하셔야 하는 거죠.
당연히 공부하시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기존에 취업을 준비하려고 했던 그 선배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선배들이잖아요. 그 학생들이 이게 선배이잖아요. 뭐 이미 취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선배들이 벌써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벌써 실무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새로 들어가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다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기존 거 기술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것만 공부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라고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이킹 같은 거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모이킹 업무 같은 거는 공격자 입장입니다. 재미있죠. 사실 재밌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 뭐 한 30명 정도면은 한 20명이 이제 모이킹 쪽으로 원합니다. 우선은 원하는데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어렵다는 것이 이제 느껴지는 거죠. 재밌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학생들은 인프라를 공부를 할 때는 좀 많이 어려워해요.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하고, 이때 이제 인프라를 구성을 해서 이 홈페이지나 쇼핑몰 대상으로 해킹을 하다 보면은 재밌어요. 또 뭔가 보안이 자기가 잘하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재밌다가도 나중에 좀 더 좀 흐르다 보면은 또 어려워지는데, 왜 어려워지냐,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이제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웹패킹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만 공부했던 사람들이 안쪽에서 여기를 통해 가지고 뭔가 시스템 해킹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스템 해킹하고 난 뒤에 내부 시스템이나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어떤 포트 포워딩 같은 거나 SSH 터널링 같은 경우나 권한 상승이나 이러한 시스템 해킹과 관련된 부분들, 네트워크 해킹과 관련된 부분들을 공부하려다 보니까 갑자기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집니다. 이전에 여기서만 해가지고 시스템 해킹, 네트워크 해킹을 이 대상으로 했던 사람들 같은 거는 재미가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쉽게 되거든요. 생각보다 쉽게 돼요. 근데 인프라를 연결을 하는과 동시에 이제 많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좀 어렵게 공부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모이해킹 뿐만 아니고 뒤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보안 관제 쪽이나 침해 사고 분석이나 포렌식 같은 거나 악성 코드 분석이나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시간을 아끼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이킹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제가 뭐 영상으로 되게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웹해킹과 모바일 해킹이나 시스템 해킹, 네트워킹 해킹 관점으로 많이 공격을 그 사례들을 많이 보고 공부를 하셔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보안 관제 쪽을 또 이제 우리가 직업으로 많이 선택을 합니다. 물론 이제 보안 관제 쪽하고 이제 침해 사고 분석 업무 쪽하고 저는 분리가 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은 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세 개가 같이 하는 분들도 있어요. 대단하죠. 예, 대단합니다. 우리 이런 것들 슈퍼맨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은 어떤 식이냐면 이제 같이 하는 업무의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작은 보안관제 작은 회사일 수도 있고요. 한번 10명 이하로 그런 업체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선 보안관제가 보통 주예요. 보통 보안관제가 이제 주인 것이고, 이제 고객 서비스 쪽에서 나 보안관제를 하다가 뭔가 좀 이슈가 나오거나 정기적으로 우리 모이해킹이라는 것을 업무를 좀 이게 지원을 받고 싶어. 근데 이제 인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안관제 하시는 분들이 이제 기존에 있던 모이해킹을 통해 가지고 취약점 분석, 자동 취약점 분석 같은 경우나 아니면 알고 있는 선에서 이제 모이해킹, 웹해킹이나 모바일 해킹을 지원하는 정도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침해 사고 분석이라고 하는 업무가 이제 여러분들이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도 좀 바라봤을 때 좀 많이 안 뽑는 것 같잖아요. 이유는 뭐냐면은 많이 발생 안 하니까. 우리가 한 회사에서 침해 사고가, 정말로 큰 침해 사고가 1년에 한 번 정도, 1년에 두 번 발생하면은 정말로 그 좀 힘들어요. 그 자리를 지키기가 좀 힘들 정도로, 예, 그런 거고, 정말 많이 발생하면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발생을 할 건데, 이 침해 사고 분석 업무에 대한 인원을 그냥 그대로 여기다가 두고 그 업무만 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많이 뽑지는 않는다. 그래서
보안관제 업무를 하는 주 회사들이 있죠. SK실더스나 이제 안넷 같은 경우나 이글루시큐리티나 그런 회사 쪽에서 비율적으로 뭐한 10명 정도 있으면은 침해사고 분석 업무만 담당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2명에서 뭐 3명 정도 많게는 이렇게 이제 배정이 되게 되는 거고요. 모이킹은 완전히 이제 다른 사업처럼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학생들이 선호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선호를 합니다. 영상이 길어지다 보니까 말이 좀 꼬입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안관제 업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뭐냐, 말 그대로 인프라 전체를 우리가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사실 뭐 어디에서 어디까지 영역이냐라고 하는데, 사실 그냥 여기 뒤 중간중간에 어떠한 장비들이 들어간다, 여기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금융권에서 다뤘던 장비들만 한 15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것도 뭐 모든 보안 솔루션 중에서는 일부예요. 15개가 일부라고요. 그러면 뭐한 30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4, 50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한 50개 되면은 이게 그렇죠. 아니, 도배가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안 빼. 한번 들어가면 안 빼서 그래요. 안 빼요. 대체를 해야 하는 거야. 근데 아무튼 이 보안관제 영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일 많이 들어오는 영역이 어디예요? 외부잖아요. 외부에서 내부 쪽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해커들이, 공격들이 들어오는데, 바로 요 영역이죠, 사실이요. 이 영역도 아니고, 이 영역도 아니고, 이 영역이 이제 외부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거죠. 거의 대부분 외부에서 들어오는 영역들은 여기가 뭐한95% 이상, 90% 정도 이상은 여기에 이제 집중될 수밖에 없죠. 디도스 공격들은 끊임없이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 외부에서 웹패킹이 들어오면은 IDS 장비 같은 거나 웹방화벽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벤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로그들, 각각의 쌓이는 웹로그들은 이제 이쪽에 쌓이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영역들이 이제 뭐 외부에서 들어온다면은 뭐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쪽을 이제 보안관제 인원들이 고객사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냥 모니터링만 하는 것들이 보안관제 업무의 일이냐? 처음에는 이제 모니터링, 우리가 모니터링 업무라고 해가지고 뭐 나쁘게 보지 마시고, 이게 말 그대로 통합 로그 분석에 대해서 분석 시스템들을 계속적으로 이슈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이벤트가 실제 공격이냐? 내부에 침투가 됐냐? 아니면 우리 서비스에 진짜 공격을 할수 있는 공격 코드이냐,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눈을 뜨지 말아야죠.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말고 계속적으로 이제 봐야 하는데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냐, 뭐 당연히 이제 기계에다가 솔루션에 도움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도움을 받게 되는 거고, 그 솔루션들은 이미 어느 정도는 이제 얘가 이렇게 스스로 우리가 이게 얘가 계속적으로 학습을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학습을 해가지고 특정한 패턴이나 특정한 시나리오의 기반으로 이제 우리한테 경고를 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고 이벤트가 뜨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보안관제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 모니터링만 하는 것들이 아니고, 이제 후에는 뭐 물론 이제 장비 업체 쪽에서 어떤 패턴들을 개발을 하겠지만, 그 패턴들은 IDS 이제 웹방화벽 이런 여러 가지 디도스하고 관련된 그런 시나리오 패턴이나 그런 것들, 여러 가지 패턴들을 개발을 하겠지만은, 보통 한 3년 차에서 5년 차 정도면 이 패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발을 좀 이렇게 하셔야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로그4j 취약점 같은 거나 그런 제로데이성의 그런 공격들이 들어오면은 장비 업체 쪽에서 그것들을 다 개발할 때까지 기다리고 반영하려면은 시간들이 늦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내 쪽에서도 이런 패턴 개발들에 대한 개발 능력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들을 적용을 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필요해요. 보통 이제 보안 담당자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켜보면은 보통 장비 쪽 업체 쪽에서 이렇게 해주기를 계속적으로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나서가지고 정말로 패턴들을 개발을 해서 먼저 이제 대응을 하고 있어요. 시스템에다가 먼저 개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웹로그 같은 경우에도 특정 패턴들이 발생하는지 여부들도 이제 판단하려고 스크립트로 막 개발을 해가지고 반영을 하고 있고요.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패턴 개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타미냐 정타미냐 여부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판단 능력들을 계속적으로 길러야 돼요. 근데 요것들을 길러내려면은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한데, 이것들을 길러내려면 어떤 걸 알아야 돼요? 공격 코드를 알아야죠. 공격에 대한 패턴들을 아셔야만이 개발도 할 수가 있고, 오탐이나 정탐 여부들, 특히 요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정탐이나 오탐들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없으면은 보안관제 할 때 굉장히 힘들죠. 힘들고 고객사도 같이 힘들어요. 같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많은 능력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이 솔루션의 도움만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모니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얘를 이제 공격들이 들어왔을 때 패턴들이 뭔가 좀 바뀐 것 같네? 아니면은 기존에 탐지됐던 것들이 좀 이상하게 뭔가 또 이제 오탐성으로 탐지가 되고 있네? 뭔가 공격 패턴이 바뀌었을까? 그리고 그 공격 패턴들이 어떤 공격들이냐? 신규 공격들일 수 있고, 기존에 뭔가 우회기법으로 사용하는 그런 공격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많이 버셔야 돼요. 이게 보안 이슈들, 제가 이제 뭐 트위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구글을 통해 가지고 보안 이슈들 많이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패턴들을 이 보안 관제 하시는 업무들 같은 경우, 업무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해야 할 업무 중에, 활동 중에 하나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후에 침해 사고 분석 업무 쪽으로 좀 이렇게 옮겨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즐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업무들을 좀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보안관제 업무 쪽에서 정말로 베스트하게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경력이 쌓일수록 굉장해요. 진짜로 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 그대로 이제 모든 그런 로그들을 딱 막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막아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판단도 해주고 패턴도 개발해주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한 거죠. 굉장해요. 저는 오랫동안 힘들어했어요. 이거 한 5년 정도 저는 이제 한 거거든요. 대기업 쪽에, 6년이구나. 대기업 쪽에서 이 보안관제 업무하고 침해사고 분석 업무하고 모이킹 업무하고 같이 한 거니까, 제 입장에서는,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솔루션들을 담당을 했는데, 한 6년 정도 했는데, 저는 모이킹이 정말 편한 업무였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맞는 분들도 있고 안 맞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는 이제 후에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침해 사고, 보안 관제에 대해서 더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외부에서만 들어오는 패턴들만 탐지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요 흐름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요 흐름들이 중요해요. 어떤 흐름이냐면은, 내가 업무망에서 이런 시스템 쪽에 직접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완전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고, 중간에 접근 통제 솔루션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로그들을 남기게 되고, 특정한 사용자들만 접근할 수 있고, 그런 권한들을 이제 부여하는 그런 솔루션들이, 중간에 접근 통제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학생들이 구성하기에는 좀 어려운 솔루션이에요. 로고들도 쌓이고 뭐 화면 캡처도 되고 여러 가지 되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로그들, 여기에 쌓이는 것도 굉장히 많겠죠.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업무를 하다 보면 개발자들, 운영자들, 보안 담당자들 다 접근을 해가지고 어떤 명령어들도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 DB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쌓이는 로그들, 여쪽에서 쌓이는 로그들, 개인정보 솔루션들이 있으면은 여기에서 쌓이는 솔루션들에 대한 로그들도 다 이쪽으로 이제 인트라존 쪽에, 내부망 쪽에 다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침해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침해 사고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정보들이 외부 쪽으로 나가는 그런 이벤트들도 여러분들이 보안 관제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니터링들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침해 사고 분석 쪽인데, 침해 사고 분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침해 사고 분석 업무하고 또 연계되는 것들이 이제 악성 코드 분석 업무 쪽하고도 연결이 좀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런 좀 포렌식 분석하고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거꾸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포렌식이라고 하는 기술들이 지금
굉장히 많죠. 많은 영역들로 이제 나눠져 있지만은 사실 포렌식이라고 하는 용역들이 처음에 생겼을 때는 이 침해 상고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포렌식이란 기술은 침해 사고 분석 업무를 하기 위한 어떤 기술의 이렇게 총체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한정되어 있는 이게 포렌식이라고 했을 때 한정되어 있는 침해 사고 분석과 관련된 한정되어 있는 곳에서 우리가 포렌식 업무란 것을 했었죠. 뭐 웹로그 아니면 시스템 로그, IDS 로그 이런 것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 안에 이제 다양한 개인 PC들도 운영체제들도 다양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클라우드도 사용하고 이제 여러가지 장비들도 사용하다 보니까 각각 영역별로 포렌식 분석이란 것이 더 이제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하고 점점 더 깊어지는 거죠. 예, 많은 연구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 분석이나 네트워크 쪽, 그 다음에 운영체제 쪽, 운영체제는 이제 파일 시스템 쪽이라고 보시면 되죠. 파일 시스템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쪽도 되고 모바일 쪽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말 등등등등등 해가지고 DB, 데이터베이스는 중요하니까 써줄게요. DB 등 뭐 이런 것들 영역들로 계속적으로 발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침해 사고 분석 업무하고 또 여기하고 연관된 것은 분명히 많이 있죠. 우리가 네트워크 쪽에서 뭔가 이슈들이 있으면은 당연히 침해 사고 분석 쪽에서는 이 포렌식 기술이란 것을 이용해서 네트워크 패킷 분석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공격 도구나 해킹 도구, 해킹 뭐 악성 코드 이런 것들을 영역으로 나눠 가지고 분석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큰 사건이에요. 이게 침해 사고 분석에서 포렌식을 이용해서 파일 시스템 분석까지 하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보안 업무를 가셔가지고 나는 정말 포렌식이라고 하는 기술들을 해서 내가 해킹 사고가 날 때마다 하드를 떼가지고 얘를 이미징을 해가지고 뭔가 나는 이 안에서 침해 사고를 분석할래. 요거는 정말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실무에 가보시면은 그 정도까지 하는 경우들은 많이 없고요. 정말로 큰 사건. 그러니까 내가 개인 정보가 많이 유출이 됐다. 데이터베이스 유출이 됐다. 아니면은 정말로 어떤 봇 형식 같은 게 악성 코드들이 막 3204 때 옛날에 있었잖아요. 막 신한에서 막 갑자기 막 딱딱딱딱 컴퓨터가 꺼졌잖아요. 막 마스터부터 다 파괴돼가지고 뭐 이런 사건들, 이 정도의 사건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랜섬웨어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봇 형식으로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 시작점들을 뭔가 찾아낸다거나 누구에 의해서 뭔가 발생하는 것들을 좀 찾아내고 싶어 이랬을 때 이제 파일 시스템 분석까지 좀 많이 하는 경우고요. 보통 이제 범죄자 쪽에 이게 침해 사고 분석보다는 이제 범죄자를 이제 어떤 검거하기 위한 목적에 그런 것들과 관련된 사건에서 이 파일 시스템 분석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도 많이 이용을 하죠. 특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AWS의 그런 보안 관제 업무들이나 아니면 애저 환경 같은 경우나 아니면 구글이나 이런 환경 쪽으로 많이 구성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쪽으로 클라우드 쪽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앞으로도 이제 포렌식 분석이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이다. 많이 이제 그런 능력자들, 분석 능력자들을 많이 뽑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침해 사고 분석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뭔가 이제 공격자 입장에서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직업을 선택하고 난 뒤에 공부를 이제 나눠서 하시라는 것이지 지금은 전체 어느 정도의 이제 관련된 직업들 다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바로 다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저도 이제 강의를 할 때 조금은 연계를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저는 이거를 연계를 해서 강의를 하지만은 하나하나 다 뜯어가지고 이제 강의하면은 시간들이 어마하죠. 공부할 것도 어마하고 저도 이제 다 알지는 못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쪽이나 데이터베이스인데 사실 DB 쪽 같은 경우에도 포렌식 분석이나 침해 사고 분석 쪽이나 그런 쪽에는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DB 쪽은 어느 쪽에서 많이 발생하냐? 내부 쪽에서. 내부에서 요즘 뭐 빅데이터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 있잖아요. 빅데이터 관련된 이슈들이 제일 클 것 같은데, 특히 이전에 그 카드 유출 사태 있었잖아요. 이것도 빅데이터 시스템들을 만들어 내다가 이제 발생을 한 거거든요. FDS 시스템들을 만들다가 발생을 한 것인데, 그런 것처럼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누가 접근을 했냐?
누가 접근을 하고 얼마만의 정보들을 누가 가져갔냐 아니면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개인정보 같은 경우를 외부에다가 혹시 유출한 그런 흔적들이 있냐, 이런 것들은 이제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그러한 사건들이죠. 침해 사고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 어떤 식으로 이제 로그들을 분석하고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냐, 그러면 이제 모니터링 이야기가 나오니까 보안 관제하고 또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하게 되는 거고, 이 악성 코드가 이제 사이에 이렇게 꼈는데, 사실 악성 코드 분석과 또 포렌식 분석하고는 굉장히 큰 영향성이 있죠. 왜냐면 기술이 비슷해요. 기술이 비슷해요. 분석하다 보면은 기술이 좀 이렇게 중요한데, 포렌식 분석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타임라인 기준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티팩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발생하는 모든 흔적들, 각각의 그러한 데이터의 흔적들을 가지고 어떤 타임라인들을 구성을 하면서 이게 어느 시점에 발생했는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많이 보게 되는 것들이 이제 포렌식 쪽의 분야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악성 코드 분석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그 파일들이 어떻게 배포가 되고 어떻게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되고, 그 다음에 누가 감염이 되고, 또 이따 써줘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악성 코드의 어떻게 보면 행위죠. 악성 코드의 행위들을 분석하는 중점적으로 해서 누가 감염되고, 언제 감염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서 감염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한 파일에 대해서 추적하는 부분들이 이제 악성 코드 분석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침해 사고 분석 업무를 하시면서, 침해 사고 분석 업무 하시면서 악성 코드 분석 업무까지 하는 경우들은 또 많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면 악성 코드 분석하고도 침해 사고 분석하고는 좀 영역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연관은 있어요. 연관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죠. 내가 침해 사고 분석을 하다가, 여기는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웹 로그 분석이나 장비 로그 분석 같은 경우나 아니면 개인 PC 로그 같은 경우, 이런 것들 중점적으로 이제 침해 사고 분석을 하게 되는 건데, 만약 RAT 악성 코드가 뭔가 침투가 됐어, 뭐 이런 경우에는 얘는 이제 악성 코드잖아요. 그래서 이 악성 코드가 침투가 됐기 때문에 얘가 어느 정도까지 얘가 목적을 가지고 행위를 했냐라고 분석할 때는 이 침해 사고 분석 업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악성 코드 분석까지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뭐 리버싱도 하게 되는 것이고, 자동화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도 하고, 그 다음에 정적 분석, 동적 분석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침해 사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냥 웹 서버 쪽에서 웹에 대한 것들만 침해가 발생했다, 뭔가 SQL 인젝션 같은 경우나 뭐 파일 업로드 취약점이나 이런 것들 형태들로 내가 웹 공격을 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침해 사고 분석 업무를 하면서도 그 부분만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침해 사고 분석 업무를 이제 서포트를 하게 되면은 요 부분을 같이 다 보긴 합니다. 악성 코드 분석하고 침해 사고 분석 업무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인데, 사실 악성 코드 분석 같은 경우를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는 좀 단순한 악성 코드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소스 코드가 거의 다 대부분 보이는 형태로 많이 되다 보니까 좀 생각보다는 단순하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악성 코드나 리버싱 공부하면은 그런 것들을 기술들까지 필요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은 악성 코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공부해 주시면은 굉장히 큰 효과는 있다. 그 기회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관련된 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일부에서는 그 관련된 것들만 좀 책까지 소개를 하고 여기서 좀 잘랐다가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악성 코드 포렌식이라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악성 코드 포렌식이라는 것을 같이 찾으시면은 좋은 책들 많이 있어요. 리눅스 악성 코드 분석과 관련된 이 책도 굉장히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연도가 지금은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악성 코드 분석 시작하기 최근에 나왔던 책이고요. 이 책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구가이고 실전 악성 코드 포렌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건 아까 리눅스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런 책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Critical Warrior Analysis 이런 책들도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라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있어요. 자, 시간이 좀 너무나 많이 된것 같아서, 우선 여기서 자르고 나중에 또 2부로 가서 넘어가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해도록 할게요.